그래서 함부로 출생일시 함부로 잡아주지 마세요. 확실하게 내가 확신 갖기 전에는 이거 해주면 안 돼. 제약이야, 제약. 왜? 부모 이혼하게 만들고 막 응? 그런 사주를 뽑아주더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아무나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산해서는 잡으셨어요. 저로부터 하산한 다음에 잡으셔야지. 그 이전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사주 봐줄 수는 있어요. 다른 거막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 사주는 봐주는 건 좋은데 출생일시는 만큼은 저한테 하산하기 전까지는 봐주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출생일시대로 내가 출생일시를 주는 거는 함부로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이걸 그 사주를 보고 그 사람 인생을 건강서부터 모든 거를 다 내가 볼수 있을 때 그때 잡아주라. 혼인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런 관계를 그 사주를 놓고 다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부모가 괜찮고 부모가 이혼 안 하고 건강하고 또뭐 혼인관계도 이혼 안 하고 좋고 뭐 이런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봐줄 수 있을 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지 마라. 응?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이 세력과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푸는 거야, 푸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제일 중요한 게이 중에서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세력에 의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제 앞으로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니까 이제 세력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세력은 뭐로 나눈다? 목화쇠와 금수쇠로 나눈다. 목화쇠, 금수쇠라는 것은 조토, 습토, 마를 뺀 거예요, 제가. 그거대로 한다. 그래서 이 세력에 이제 의한 거는 이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적포 구조라는 게 있어요, 적포 구조. 이 적포 구조라는 건 뭐냐 하면 완전히 내가 상대를 포위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옛날에 왜 토끼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소풍 가고 그러면 왜 시골에서 토끼몰이 같은 거 했잖아요. 그렇죠? 응? 토끼몰이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 학생들을 산 능선 위에다가 이렇게 쭉 손잡고 있게 딱 만들죠. 손잡고 있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 몰이꾼들이 있죠, 몰이꾼들. 몰이꾼들이 어떻게 해? 토끼를 우 하고 이렇게 몰고 가. 그렇죠? 그러면 저 토끼가 여기서 깡총깡총깡총 막 이렇게 튀어 올라가죠. 토끼는 밑으로는 절대 안 가요. 여러분들 그 토끼나 이꿩 있죠, 꿩. 꿩은 밑으로는 안 가. 항상 위로만 튀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친 거야? 이 사람으로 학생들로 그물을 친 거죠. 그물. 그물을 친 거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세력에서 이용하는 그물망 이론이 있죠. 그물망 이론.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했잖아. 그물. 바다에다가 뭐를 친 거야? 이렇게 산에다가 우리가 사람 그물을 친 거야. 그렇죠? 그물을 쳤어. 그럼 이제 이 몰이꼬리 오면 여기에 저 토끼가 여기 가죠. 여기 가는 거야. 그런데 아 이쪽에 그물이 뚫렸어. 학생들이 막 잡담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뚫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토끼가 다 여기 빠져나가죠. 그럼 토끼 잡아 못 잡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물망 이론이라고 이거를 좀 응용해서 어떻게 했냐. 바다에다가 뭐를 쳤어? 그물을 쳤다 이 말이야. 바다에 그물을 쳤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건 뭐야? 토끼가 아니라 물고기죠.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와. 근데 이 구멍이 뚫렸어. 여기가 구멍이 뚫렸어. 그러면 그물에 구멍이 뚫렸을 때는 뭐부터 해야 돼? 그물을 꿰매야 돼. 꿰매야 돼.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목화쇠로 그물을 쳤어. 그러면 고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금수쇠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그물이 뚫렸어. 그물이 뚫렸으면 목화로 그물을 쳤으니까 뭐로 그물을 메워야 돼? 목화로 그물을 메워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운에 그물을 메우려면 뭐에서 메워져야 돼? 사주에 있는 거는 움직일 수가 이제 더 이상 사주를 보강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주 팔자 말고 사주에도 막 9자 10자 막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메우는 방법은 뭐로 메워야 돼? 대운이로 대운이나 이제 세운인데 주로 이제 대운으로 메워야죠. 대운으로. 그러면 대운이 목화로 그물을 쳤는데 구멍이 뚫리면 대운이 무슨 운으로 가야 돼? 목화운으로 가야지. 목화운으로. 이게 목화운으로 가야 돼. 목화운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물이 뚫려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 보고 아 이 사람은 이 운에 돈 벌었다. 이 운에 돈 나갔다. 금방 잡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그물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를 봤을 때 그물이 뚫리지 않았을 때를 갖다가 뭐라 그래? 적포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 포위에서 잡아먹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물이 뚫리긴 뚫렸는데 아주 약하게 뚫렸어. 그냥 이렇게 일부는 이제 그물이 이렇게 쳐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물속에도 이제 그물이 여기 물속에 그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게 다 뚫린 게 아니고 한 요만큼만 뚫렸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잡히기는 잡히죠. 완전히 뚫렸을 때는 안 잡히는데 그냥 그물은 쳤는데 일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뚫렸어. 요럴 때는 반적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반적포 구조야. 쉽게 얘기하면 그물이 완전히 뚫린 건 아니고 약간 뚫렸다 이 말이야. 요런 걸 갖다가 이제 반적포 구조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고기를 잡는데 운에서 이 뚫리는 게 그냥 왕창 이렇게 운에서 왕창 뚫려버리면 돼 안 돼. 그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은 내가 고기를 잡을 수만 있으면 조금 새 나가더라도 잡을 수만 있으면 되죠. 그런 구조를 갖다 뭐라고 한다? 반 적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적포 구조하고 똑같아. 반대 세력이 와도 관계없어. 그렇죠? 근데 운에서 뚫린 거가 강하게 들어오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임술이다 그러면 임수가 허투했죠. 이게 뚫렸어.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조금만 뚫렸기 때문에 써먹는데 만약에 운에서 임자운이 왔다. 그러면 뭐야? 임수가 조금만 반만 뚫린 게 아니라 지지까지 다 뚫린 거죠. 요럴 때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반적부 구조는 요 운만 안 오면 관계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운이 왔다. 유운이 왔어. 금수운이지만 요술 천이로 잡아먹을 수 있죠. 아 이럴 때는 괜찮다 이 말이야. 금수운이 와도.
임자운만 안 오면 괜찮다 이 말이야. 요 임수가 지지까지 왕해졌을 그런 운이 오면 안 된다. 그런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반 적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알아야 앞으로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적포 구조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때 그러면 이 구멍이 뚫렸냐 안 뚫렸냐를 이제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지지에 반대 세력 있죠? 반대 세력이 일단은 뭐야? 두 개 이하야 돼. 두 개 이하. 지지의 반대 세력이 세 개 이상 돼버리면 이제 적포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어. 무조건 지지의 반대 세력이 세 개 이상 됐다, 세 개다 그러면 뭐야? 적포 구조가 안 돼. 그건 적포 구조가 될 수 없어. 일단은 뭐가 일 때? 두 개 이하일 때. 이 적포 구조의 조건이야, 이게. 적포 구조의 조건. 이 적포 구조의 조건이를 볼 때 일단 지지의 반대 세력이 뭐 해야 돼? 두 개 이하여야 된다. 세 개가 됐다 그러면 적포 구조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반대 세력 있죠? 반대 세력이 허투해야 돼, 허투. 허투해야 돼, 허투. 지지의 반대 세력이 두 개 이하고, 그 다음에 천간의 반대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없으면 관계없죠. 천간의 반대 세력이 없으면 관계없어. 근데 천간의 반대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가 있을 때는 뭐가 해야 돼? 허투해야 돼, 허투. 왕하게, 천간에 반대 세력이 왕하게 떴다. 그러면 이건 적포 구조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천간에 반대 세력이 왕하게 떴다. 그러면 이거는 적포 구조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그건. 허투했는데, 이때 뭐로 해야 돼? 합으로 잡아야 돼, 합으로. 합으로 잡아야 돼. 허투한 놈을 합으로 잡아야 돼. 충의로 잡는 거는 적포구조가 될 수가 없어. 충우, 천간은 충의로 잡는 거는 그물이 뚫렸다고 봐야 돼. 그리고 적포구조가 되려면 일단 지지의 반대 세력이 두 개 이하여야 되고, 천간의 반대 세력이 있으면, 없으면 관계없어. 없으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투하고, 또 그 허투한 놈을 어떻게 잡아야 돼? 합으로 잡아야 돼, 합으로. 만약에 임술이다. 임수가 반대 세력으로 떴다. 임수가 허투했죠. 그러면 반드시 정화로 이렇게 정의 합으로 잡아야 돼. 만약에 정화가 없이 병화가 떴다. 병임 충이죠. 이건 그물이 뚫린 거예요. 이거는 충의로 잡는 건 그물이 뚫린 거예요. 반드시 뭐로 잡아야 돼? 합으로 잡아야 돼. 허투한 놈을 합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천간의 반대 세력이 일단 왕하게 떴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뭐야? 적포 구조가 될 수가 없어. 허투했는데 합으로 못 잡았어. 그럴 때는 반적포 구조는 될 수가 있어. 반적포 구조는 될 수가 있어. 반적포 구조는 되지만 완전한 적포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명확하게. 아주 이거는 머릿속에서 딱 보면 적포, 비적포를 탁 잡아야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